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죠? 그래서 봄을 맞아서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하다가 봄에 가장 유용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바로 입고 나왔습니다. 네, 스트라이프 티셔츠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인 생제임스와 또 어떻게 하면 생제임스 티셔츠를 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을지 좀 활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까 해요. 생제임스는 다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인 브랜드예요. 1889년에 처음 생겼다고 하니까 벌써 130년이 넘은 브랜드고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에 위치한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스트라이프 티셔츠의 명품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티셔츠를 한 12년째 입고 있고요. 굉장히 자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어도 뭐 보풀 하나도 없이 면도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그런 소재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명품 중에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제임스 티셔츠를 좀 활용해서 봄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룩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입은 차림은 좀 간절기 때 좀 입기 좋은 스타일인데요. 우선 생제임스 티셔츠 안에 입어줬고요. 그 다음에 레겐본 가죽 스커트예요. 그래서 가죽 스커트에 양말 신고요. 그 다음에 샤넬 플랫 신었고요. 그 다음에 자켓을 입어줬는데요. 이 자켓은 정말 오래전에 구매한 건데 바네사 브루노의 슈라인 자켓이에요. 그래서 거의 십몇 년 동안 아주 잘 입고 있는 자켓이고요. 거기에다가 윤춘호 디자이너의 언더파리 스팽글백을 같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봄에 좀 어느 정도 차려입은 느낌도 나고 또 낮에 데이트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봄에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예쁜 것 같아요. 같은 톤의 저는 킨더 살몬 면바지를 입었고요. 구찌 조르단 그리고 가방은 셀리나 박스 들었습니다. 네, 방금 그 룩에 저는 바버 비데일 자켓도 가끔씩 입는데요.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되게 클래식하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입는 것도 좀 평소에 좋아하는데요. 바지는 와이드 핏의 하이웨이스트 면바지 입었고요. 이거는 W 컨셉에서 구매했는데 어떤 브랜드인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샤넬 플랫 신어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바스락거리는 소재의 얇은 트렌치코트 로우 클래식에서 구매한 거고요. 그리고 르메르 번백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되게 편안하면서 좀 멋스러운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자켓하고 한번 같이 입어봤는데요. 좀 이렇게 가볍게 입어주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마르지엘라에서 구매했던 가죽 자켓과 자라에서 구매했던 슈츠 그리고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레페토 신발을 같이 매치했고요. 그리고 가방은 네, 파코라반 가방을 들었습니다. 활동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또 조금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봄 룩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게 가장 생제임스 티셔츠 입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기본 룩이죠. 기본 데님 청바지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님하고 매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클래식한 룩을 편안하고 세련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데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타일의 데님하고 같이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이 다른데요. 이번에는 멜빵 스커트랑 한번 입어봤어요.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던 거고요. 거기에 반스 스니커즈 신어줬고요. 가방은 조금 캐주얼한 스타일의 캔버스 가방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도 좀 더 활동성 있으면서 좀 귀여운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룩은 조금 심심하지 않은 오피스 룩으로 한번 이렇게 입어봤어요. 그래서 버뮤다 팬츠에 그 다음에 회색 톤의 자켓 입어줬고요. 네, 자켓은 마르지엘라 H&M 콜라보 자켓인데 사실 이 자켓은 컬렉션 리바이벌한 자켓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너무나 잘 입고 있는 자켓이고요. 그리고 버뮤다 팬츠는 드리스반 노튼의 되게 예쁜 자수 슈츠예요. 그래서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지예요. 좀 약간 스타일이 좀 켜서 이 바지를 입을 때는 이렇게 좀 얌전한 자켓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말 신어주고 신발은 발레리나 플랫으로 신어줬어요. 그리고 가방은 클러치 굉장히 크게 있는 클러치인데요. 이거는 질샌더의 빈티지 클러치예요. 이렇게 입으면 좀 활동성도 있으면서 캐주얼한 오피스 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마지막 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조금 드레스업 할 수 있을까 해서 입어본 스타일이고요. 스커트는 렉토의 아주 오래전 모델이고요. 또 디자인이 특이하고 또 뭔가 유니크하면서도 몸매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가끔 입어도 참 예쁜 옷이에요. 그래서 저도 소장하면서 입고 있고요. 신발은 마크 제이콥스 메리 제인 하이힐 신었고 약간 시스루 느낌의 양말을 같이 매치해 봤어요. 그리고 가방은 좀 봄을 닮은 아주 노란 컬러의 펜디의 바게트 백을 같이 매치했어요. 그래서 뭐 자주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끔 뭐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입어도 괜찮은 룩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